그 저 조망을 많이 해보셔야 되는데. 예. 네, 건강하십시오. 아, 지금은 그 저희 과장님께서 이제 올 연말에 퇴임을 앞두고 퇴직전 기념 촬영입니다. 예. 예. 옆에 앉으라 먹고. 잘한다. 여기 보세요. 하나, 둘. 배 걷기 좋은 부산 출신 단장님. 연상들 과장님. 아, 막 아이디어 너무 많이 내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따라하는데 힘듭니다. 이거 말라들고 보십니까? 처음부터 다시. 아니 이게 그 저보다 그 우리 한충일 씨 작품이라고. 아까 보셨지만 분위기도 다 좋고. 예,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서로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고 일하고 이러니까 참 좋습니다. 저도. 우리 존경에 맞이하는 우리 안수 보행권 진진 팀장님. 유머 있고 윗대 있고 직원들 네, 좀 잘 배려해 주시고 또 잘 자시고 그게 제일 좋습니다. 저희 이제 보행 씨나 기획 팀장님 윤영균 팀장님이십니다. 우리 과는 저 열심히 걷기 때문에 일단 활달합니다. 직원들끼리 또 화목도 잘 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너무 갖다 대니까 좀 이상합니다. 우리 보행권 진진팀의 홍일정 우리 유지영 주무관님을 소개합니다. 아, 개인적으로는 제가 누님으로 부르고요. 우리 한승현 씨는 걷기 좀 부산 추진단에서 없으면 안 돼.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부디 웰커입니다. 그래서 아마 과 분위기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아, 긴장은 한 그 보름 전부터 합니다. 뭘 해야 될지 이미 생각도 다 해야 되고 오히려 다가오면 마음이 편하고요. 그 준비하는 과정이 조금 스트레스가 좀 받는 면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물건들이 그 쌓여 있으면 좋은데 그럴 수가 없는 게 이미 다 행사를 거치면서 거의 다 이제 물품을 지원하고 소진이 됐기 때문에 이제 거의 샘플만 남아 있습니다. 뭐 걷기 수치 333 들어가 있는 6월 달에는 우리 걷기 지침을 담은 이렇게 손부채를 이제 점점 더워지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쿨토시를 제작을 했고 그 다음에는 마스크 파우치를 이렇게 워킹데이 문구를 새겨서 이렇게 제작을 했었고요. 안녕하세요. 아, 저는 오늘 복장을 보시다시피 제주에서 지금 한창 열리고 있는 2020년도 제주올레 걷기축제의 벤치마킹과 참관을 위해서 같은 과 동료와 출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업무상으로 제주를 가는 기회를 맞이하게 돼서 설레고요. 기쁩니다. 여기 뭐 하는 거예요? 간단히 자기소개 좀 부탁할게요. 아, 여기서 볼 때 자기소개를. 네, 이번 8월달에 온 그 간접기 담당자 김창룡입니다. 반갑습니다. 식사는 먹고 가는 거죠? 먹고 가요. 무사히 잘 도착했습니다. 네, 도착했습니다. 네. 제일 먼저 할 일은 공항에서 이제 직접 제주올레 패스포트를 수령할 수가 있거든요. 제주올레 패스포트 두 개 수령하러 왔습니다. 출처 좀 받고 가려고 해요. 네. 제주올레 패스포트 이거 언박싱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전에 두 개를 구매했고요. 가격이 안에 2만 원? 그다음 2만 원씩 가격이 좀 나가더라고요. 일단 그 재질이 아주 좀 고급지고요. 그립감 상당히 좋고 딱 여권 사이즈로 한 손에 딱 들어옵니다. 올레 전 코스가 소개되어 있고 되게 심플하게 돼요. 부산 갈매길 코스는 굉장히 소개 페이지가 길고 글씨가 많은데 제주 올레 페이지는 심플하게 정말로 심플합니다. 스탬프도 생각보다 재밌게 좀 유명합니다. 그 위주로 이런 걸 한번 벤치마킹을 그리고 있겠네요. 근데 구성상 뭐 그렇게 큰 차이점이 있다거나 하진 않지만 아무래도 좀 이거는 유료 상품이고 이거는 이제 무상으로 제공하는. 자, 올레길 축제 현장에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자, 이제 올레 코코스를 출발을 했습니다. 저희 갈매길 담당자님 잠깐만 와보세요. 우리 그렇게 열심히 사진을 찍습니까? 풍경이 너무 좋아가지고. 네, 여기가 송악산쯤 될 것 같네요. 멀리 나라도도 보입니다. 저쪽에 산방산도 보이고 저 승악산도 보이고 정말 좋습니다. 이번 경험을 토대로 부산시가 걷기 좋은 부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워킹데이 현장 지원을 위해서 여기 동구 수정산 체육공원으로 이제 이동하고 있는 차안입니다. 아, 사람들이 많이 모이셨어요. 저 워킹데이는 부산시가 금년 5월부터 한 달에 한 번 매월 11일은 생활 속 걷기를 실천하자는 취지에서 추진하고 있는 걷기 장례 캠페인입니다. 본격적인 걷기 앞에서 준비 운동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네. 와, 몸 진짜 뻣뻣하. 월드 엑스포 유치! 화이팅! 감사합니다. 오늘 행사에 이렇게 또 지원을 위해서 이렇게 자청하셔서 도와주러 나오신 우리 네. 사무실도 바쁘실 텐데 참여해 주신 그 이유가 건강도 돌보고 홍보하는 기회를 가지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한충현 주무관이 그렇게 말하라고 했다고 말은 못하겠죠. 뭐 워킹데이 담당자로서 그렇게 원하니까 또 제 마음도 그렇습니다. 아, 그 지금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저기 조망도 한번 보시면서 가시죠. 이야, 저 진짜 오른쪽 그 자리가 지금 유기산 69 위치에 갈 자리입니다. 여기 북항을 조망하면서 걷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쪽에 지금 사람들이 335 거리를 두고 이제 엑스포 유치를 염원하는 깃발을 하나 딱 꽂고 흔들어 가시면서 즐겁게 이제 가을의 산책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참 보기 좋은 모습이죠? 네, 참 보기 좋네요. 아, 길이란 거는 뭐 변화할 수 있는 것이고 보존이 되어야 되는 게 고유한 길인데 좀 도시화가 되면서 좀 길이 많이 변화하고 뭐 공사로 인해서 길이 끊기거나 이런 변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도 걷기 좋은 길을 개발하고 좀 배치되지 않게 조화롭게 걸을 수 있는 길을 코스를 개발하고 사람들이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것이 이제 저희의 또 해야 될 일이라고 볼 수 있죠. 아이고. 업무 시간 중에 이렇게 또 걸을 수 있는 뭐 그런 일을 한다는 것 자체도 너무 저한테 공무원 경력에서 신선하고 즐거운 경험이고 모르던 길을 알아가는 그런 즐거움 또 모르던 사람과 그렇게 길을 걸으면서 도란도란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또 친해지는 그런 것들이 이제 가장 좀 저한테는 재미있는 경험인 것 같습니다.